어떻게 쓸 거야? 다 쓸 거야? 일본에서 그렇게 안 해. 야,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라고. 61번만 녹화해. 그거 애들은 얘기를 한마디씩 다 시켜가지고 4시간, 5시간씩 녹화해서 1시간 내보낼 걸. 그거를 쓰면 돼? 그때 거기서 PD도 막 이게 막 정말 어려우니까 그때도 아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막 고개 숙이고 있는데 막 먹으면서 그 PD가 이렇게 있었대. 지금 딱 이렇게. 예, 막 진짜 그게 이제 3시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찍 와서 인터뷰도 했죠. 맥주도 한 잔 마셨죠. 피곤하죠. 이제 침대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졸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졸리잖아요. 3시 넘어가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막 이제 막 북받쳐 오르셔가지고 그때 이제 상황도 이제 별로 안 좋으신 데다가 북받치셨고 얘기하시다가 제가 저런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빈 맥주 캔 빈 맥주 캔 야 이 자식아! 니가 들어야 되는 얘기야, 니가! 이제 직불도 못하는 놈이! 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빠져 자고 있어! 이놈의 새끼 정말 내가! 보자, 보자 하니까! 이거 지금 써서 들어도 인마! 어디 가서 못 들을 얘기야, 이 자식아! 내 형님! 내 형님! 예, 잘 듣겠습니다. 난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 PD는 말리더라고, 걔. 아, 걔 형님. 아니, 한참 얘기를 하고 자고 있더라고. 괜찮습니다. 아, 이러지 마시죠. 아, 이거 뭐 지금 피곤한 거 본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죠. 첫째, 시기 저거. 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데. 김 PD,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아, 저 자식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 어색한 분위기에 도대체, PD는 건너가서 자고. 형님은 이제 쓰러져. 아, 같이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젠가부터 자야 되는 거 저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으니까 잠은 더 이상 안 오는데 형님은 이제 맥주를 여러 캔 드셔가지고 이제 푹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제 서먹서먹한 분위기에서 형님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녔죠. 아무 말, 더 아무 말도 못하고. 아, 예. 제가 들으면서 왜 웃겠냐면 국가대사 있을 때 뭐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랬다면서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절대로 외국 나가면 술을 안 드세요. 술 먹으면 집을 못 찾으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리 찾는데. 길을 찾지만. 그래서 그리고 술 먹을 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술을 먹는데 횟집에서 먹는데 이렇게 촥 술이 약간 취하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게 이렇게 야 나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술 먹는 게 너무 좋다 저 창밖으로 비가 촥 그러는 걸 봐라 내가 보니까 수족관이에요 내가 보니까 수족관이에요 속에서는 내가 형님 저기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넌 누가 봐도 수족관에 호수 물인데 그렇죠 형님 역시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역시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소주입니다 딱 맞춰주고 밖에 나왔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비가 안 온다 아, 그쳤나 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맞춰줘야죠 그렇게 사는 아 그리고 그날 또 2차로 회식을 자리로 옮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차 참석했으니까 2차는 좀 이렇게 빠져야지 했더니 너 안 가면 내가 해코지한다? 너 안 가면 내가 해코지한다? 다음 방송 때 내가 해코지할 거야? 그래서 갔습니다. 이 자한테 술을 먹었잖아요? 그럼 막 방송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야? 내가 듣고, 제가 이렇게 듣고 있잖아. 그럼 저한테 묻는 건 늘 한마디예요. 술 취해, 제가. 요리는? 요리는? 제가 아 이거 저 밖에서 그러면 그래? 그래서 제 그때 너무 그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근데 그 프로그램 이제 1년 만에 끝났잖아요. 네. 2월에 끝나고 2009년 3월에 섭외가 왔는데 프로그램이 화성인 바이러스. 2009년 3월에 화성인 바이러스인데 누구랑 같이 해요? 그랬더니 이경규 김구라랑 같이. 아직 같이 안게돼요 아, 근데 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성진 씨한테는 이분이 화성인인데. 이경규 이분이 화성인인데.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경규 씨가 저랑 하신대요. 하신다 그랬대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럴 리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와, 정말 온갖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 결국은 프로그램 했죠. 근데 경규 형님이 제가 이렇게 볼펜을 들고 뭐